보세요. 여기 입장이 열거됐다가 벌써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 이거는요 저희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상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자로 인한 고민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잉뿌잉! 고민하지 마세요.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먼저 하자가 일어난 부위나 분쟁을 조정받고 싶은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컴퓨터와 전화가 있잖아요. 요즘 집에 컴퓨터나 전화 없으신 분 없으시죠? 포털사이트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를 하시면 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드려요. 물론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먼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우수한 기술진들이 하자 부위와 설계도면 그리고 기타 분석 자료 등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법무팀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게 돼요. 그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의 회의를 통하여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자와 분쟁이 없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으로 인한 고민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국토해양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